끼는데 얼굴 안 나오고 중간 보고 누구세요? 아니 저기 유자 아니 누구세요? 유자, 유자.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로젠제입니다. 저는 오늘 여기 지금 간단히 양재역에 와 있습니다. 지금 오늘 제가 할 추석 특집 방송 바로 PC방에서 마비노기 한 유저를 찾아라. 아마 듣자마자 실패를 예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. 과연 저도 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동네마다 마비노기 하는 유저는 한 명씩 있지 않겠습니까? 오늘 제가 일정을 말씀해 드립니다. 오늘 일정 이 큰 길 따라서 쭉 가면은 강남역이 나오고 신논현역이 나오고 논현역 나오고 신사역 나오고 큰 길 따라서 쭉 가면서 PC방들을 직접 탐방하면서 제가 마비노기 유저들을 만나볼 예정이고요. 자 벌써부터 엄청 걸으셔야 할 것 같다, 서울 다 돌아야 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추석이에요. 추석. 그래서 오늘 PC방만큼은 되게 풀로 차 있을 거예요.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먼저 시작입니다. 아 저만 찍을 거예요. 일단 제 얼굴만 찍을 거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혀 문제 안 생기게 할 거고요. 우리 밀레시안들은 다 형제라서 괜찮습니다. 친구예요 친구. 조용히 들어갈게요. 쉬, 조용히 들어갈게요. 아 몸이 있다. 방금 너 몸만 친 거야. 방금 봤어? 방금 너 몸만 친 거야. 오늘 야근할 것 같은데? 이건 예상을 못했는데? 너무 없는데? 배그가 일단 많고요. 배그 많고 레인보우 식스 시즈가 보였고 그 다음에 메이플 스토리가 보였어. 피파도 있어. 피파 심지어. 자 1트 장기 컨텐츠래. 한 달 컨텐츠래. 아니 오늘 PC방에 이렇게 꽉 안 찼지? 양재 다음에가 이제 뱅뱅사거리고 그 다음에가 강남역입니다 여러분들. 내가 오늘 조기 퇴근한다. 조기 퇴근. 예상 방송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원래 1시간 내로 찍고 조기 퇴근합니다. 아우 가자. 야 내가 이긴다 이번에. 가자 화이팅.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. 진짜 개 아싸 게임. 진짜 어? 이쯤 되면 웅 팀장님 빨리, 웅 팀장님 지금 보고 계시다면 빨리 신분당선 타고 강남역으로 가주십시오. 웅 팀장님 제발. 야, 한 명만 찾자, 제발. 진짜 인터뷰 안 해도 돼. 저쪽으로 가면 강남이에요, 이제. 여기서부터 문게이트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자, 일곱 번째, 7트 가면, 7트. 가자, 가자. 야! 포트리스가 있다고. 포트리스가 이불 누가 쳤어. 나 카드 없다고 쳤어. 어느덧 시청자가 90명을 돌파했네. 평소에는 20명밖에 없었는데 이럴 수가. 약간 즐겨야겠습니다. 노인 코레방 한번 가자. 노인 코레방. 밀레시안 사람들 오시는 분들 환영하고요. 아 오늘 마비노기 유저 찾기 컨텐츠 드럽게 빡세네요 정말. 가자. 야, 59명까지 들어갔어. 오졌다. PC방을 고생고생해서 8군데 가가지고 90명 오더니만 어? 노래 3곡 불렀다고. 30명이 나가?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이런 비율이 있지? 노래 한 곡에 10명씩 마이너스네. 내 방송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? 나도 그냥 앉아가지고 편하게 먹고 놀고 하면 좋지 않을까? 인생은 길고 내 이야기도 길어. 로젠 손! 지금부터 시작이야. 여기서 1번 출구, 강남의 1번 출구 보시면은 보시죠? 하시는 거예요. 하는 거. 원픽을 해도 좋습니다.
야, 이렇게 들고 다닌다? 이거 너무 어그로 끌리는 거 아닙니까, 이거? 이거 너무 잘 보이잖아. 하고 물에 빠지는 거. 왜 여기 계세요? 양티님! 양티님, 여기. 양티님! 양꼬치집에 왜 계세요? 어, 뭐야? 와, 100명 넘었네요? 오, 야, 100명 넘었다. 오, 처음으로 마비노기 컨텐츠로 100명이 넘네.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? 내가 그렇게 마비노기 방송할 때는 2, 30명밖에 안 오더니만, 어? 내가 그렇게 고생하니까 이제서야 나오시네. 찾기 힘드네. 얼굴 안 나오고. 중간 보고. 누구세요? 아니, 저기. 유자. 아니, 누구세요? 유자. 아, 뭐야, 제가. 아, 아 어디야? 어, 어디야? 저기요. 저기 닉네임, 아니. 아, 튀었어. 아니. 소매 넣기 당했어. 포칼이랑, 물이랑, 스니커 두 개 줬어. 와. 아, 네,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, 잘 먹겠습니다. 다음엔 자전거를 좀 어떻게 데려오든가 해야겠네요. 가자. 자, 마지막 갑니다. 마지막 상자깡. 끝났다. 무려 5시간 20분 동안 방송한 끝에 양재역에서 신사역까지 걸어왔습니다. 오늘 시청자가 그래도 최초로 120명이 넘었네요. 마비노기 유저는 제가 결국엔 못 찾았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지역을 찾을 예정이고요. PC방에서 마비노기 한 유저 찾기는 이번 거 일단 끝난 거 아니에요. 하지만 이게 실패는 아니야. 포기는 아니고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서 도전할 예정이고요. 그러면 일단 이 컨텐츠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다른 기회와 함께 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땡큐!